재시민 호소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고 명절 떡값을 받아 챙겼습니다. 돈 요구를 거절하면 학교 그만두라고 겁을 주기도 했고 이사장님과 교장을 겸하면서 학교 돈을 떼먹는 일도 많았습니다. 한마디로 온갖 갑질은 다 했습니다. 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장을 인사 발령시키면서 임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거부로 오늘 집회를 한 거고요. 임시 방학을 들어간다라고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이죠. 0시 한 30분경에 예. 교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예, 교장이라고 네. 하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학교를 폐쇄했으니까 방학 들어가라. 그러면서 자기 네. 연수를 해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요.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학교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학교 시간 장치를 다 바꾸셨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은 시교육청 앞에서 예, 네. 학생들과 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. 예, 그러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재단 측에서 학생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네, 아,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네. 좀 취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. 예.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도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네. 뭐 일례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. 교장이 네. 학생들을 고발하거나 재단에서 네, 학생들을 네.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.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. 네. 일단 그런 부분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.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루빨리 이사진들, 임원진들 다 취임 승인 네.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